질문이 들어왔나요? 목걸이인지 코골이인지 소리가 헷갈린다. 쉽게 생각하면요? 시끄러운 소리는 나도 그래도 숨이 잘 들어간다. 이렇게 숨이 쑥쑥 들어갈 때 나는 소리는 단순 코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골이라고 하는 거는 숨이 이렇게 소리가 나다가 숨이 끌리는 소리가 나죠. 이때가 바로 목골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이 막히는 상황에서 나는 소리죠. 코골이 소리가 왜 나는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숨을 쉬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잘 쉬죠. 그런데 코골이는 숨이 힘든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낼 때 성대를 통과하잖아요. 그때 아주 좁은 틈을 성대가 통과하면서 공기를 진동시키고 뭐 구강 조직을 진동시키면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코골이는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진동음입니다. 코골이가 있으면 수면 목줄도 있나요? 단계가 그렇습니다. 코골이가 목골이로 가고 목골이가 저으로 가고 저 위 악화되면 목까지 가죠. 기도가 이만큼 확보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호, 이렇게 막히면 코골이, 이만큼 막히면 목골이, 이만큼 막히면 저흡, 완전히 막히면 목처럼 이 기도의 상태에 따라서 코골이와 저흡 목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코를 본다는 것은 기도가 좁아지기 시작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수면 단계에 따라서 또는 피곤한 정도나 뭐 술을 마셨다거나 아니면 수면이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거나 그럴 때 일시적으로 무호흡증이 나타날 경우가 많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점점점 무호흡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녹음기 켜고 자면 되나요? 요새 녹음기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잖아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서 코골이 어플 이렇게 쳐보면 아주 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스노어맵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무료 버전도 있긴 한데 필요하면 그 정도 투자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소리를 들어보고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강아지도 코를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왔네요. 강아지 코골이와 인간의 코골이는 좀 차원이 달라요. 개도 감기 걸리면 콧물을 흘리고 코가 막히겠죠.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숨이 불편해질 때 그래서 이렇게 코가 막히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이런 목걸이 소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납니다. 코를 볼 때 옆으로 놓으면 조가 좀 조용해진다. 네, 아까 중력이 영향을 하잖아요. 코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을 옆으로 이렇게 돌아놓게 되면 턱도 그만큼 뒤로 안 떨어지고 혀도 그만큼 뒤로 떨어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귀도 확보가 돼서 목걸이 소리가 주술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시기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코골이 수술은 재발을 염두에 두고 언제 재발하냐가 문제지 재발을 하게 됩니다. 비염 수술하면 코골이도 나아질까요? 무호흡증의 발생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막힘, 턱이 뒤로 밀렸다, 구강이 좁다, 목이 가늘다, 뚱뚱하다, 교정을 했다, 혀가 낫다. 따져보면 아주 많습니다. 무호흡이 많이 심하다고 진단받아서 일단 양압기를 받았는데 잠결에 빼고자 효과를 거의 못 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실 양압기하고 수술밖에 권하지 않아요. 양압기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고요. 정작 중요할 때 무호흡이 심해지는 태병적에 다 빼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심할 때 쓰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심할 때 벗어버리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은 재발되는 것도 그렇고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도 확장 수술, 턱뼈를 당겨서 기도를 넓혀주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면 리스크도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심각하고